그 얘들아 거기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 먹어라. 자 앉아 먹어라. 그 하레미가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아니? 라떼는 말이야. 그 도서관에 쥐책이랑 청소부 책이랑 인형책을 400권씩 비치해뒀어. 그 왜 그런지 아니? 거던 하레미는 그런 신세대 모른다. 하레미가 그때 그 처음 핀을 만날 때였지. 하레미가 핀을 못 이겼어. 그래서 핀 잡겠다고 그 이전에 그 쥐새끼들 파밍하고 이랬단 말이지. 그 하레미가 말이다. 하레미가 말이다. 그 너네 그거 아느냐?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 각 층마다 올가를 하나씩 배치해야 됐어. 각 층마다 올가가 한 장씩 있어야 됐어. 옛날에는 그래서 그 상층이야? 그 상층이야 하층이야? 그 할아버지 상층은 로보텀이고요. 아이 그러냐? 헷갈릴 수도 있지. 그 상층 아무튼 상층인지 하층인지 거기 층 4개 있잖아. 종류부터 해서 해가지고 그거를 다 먹이려면은 올가 몸통이 4개가 필요했어. 그리고 그 어설픈 틀딱들이 최소값이 1인 고정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게 있어. 그 올가쯤 가면은, 아 근데 이건 진짜 있어요. 그 올가 그 보면은 올가의 미니멈이란 수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절 그 올가 책장 보면은 그 다이스를 고쳤는데 거기에 이제 효과에 최소값 3 이런 게 적혀 있었단 말이야. 그거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라우르가 추사위 그대로 갔어도 최소값은 있었을 거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팔각 다이스를 굴리는데 최소값이 3이다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지. 그치. 그리고 그 뭐냐 옛날엔 책장 천장이 없었던 거 아느냐. 그 옛날에는 책장을 깠는데 천장이 없었어. 안 나올 수도 있었지. 그래서 그 뭐냐 몇십 번 돌고도 안 나온다고 막 가는 놈들도 가끔 있었단다. 가끔 있었단다 그때. 그리고 난 진짜 이게 가장 고트라고 생각하는데 고트냐 조트냐? 조트겠지. 그 책장에 레벨업을 해야 돼. 책장이 처음에 파밍하면 레벨이 1인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레벨이 올랐단다. 근데 니들 이 게임 알지 않느냐? 1에서 레벨 30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 어느 세월에 레벨 30까지 올리냐? 한 레벨 20쯤 올리면은 다른 책장 써야 되는데. 네, 실제로 있었어요. 다른 책장을 먹여가지고 레벨업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쥐 책장을 이제 올가 책장이 먹이면은 올가 책장이 레벨 막 25가 되고 막 이랬거든. 그거 아니면은 막 전투 내보내가지고 써야 됐는데 이 게임 구조상으로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잖아 사실. 올가 책장 그렇게 많이 쓸 거냐고, 그렇게 많이 내보낼 거냐고. 레벨 10쯤 되면 씨 다음 더 좋은 책장이 있어서 갈리는데. 그리고 너희들 타격 숙달 1, 2, 3이 뭔지 아느냐? 그 내가 할 때 타격 숙달, 타격 흔들기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지. 회피 숙달 1, 2, 3 그거 하겠다고 청소부랑 인형책을 400개씩 모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세이브도 없었는데 다음에는 이제 세이브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인형책을 갈아서 그 태울 때마다 그 패시브가 붙는데, 그래서 이제 타격 숙달이 붙을 때까지 계속 돌렸다가 이제 붙으면 다른 책장에 먹여서 타격 숙달 1, 2, 3 책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면 그걸 붙이곤 했지. 그런 시스템이 있었지 옛날에는. 아, 그리고 림서운 이야기, 아 라서운 이야기 기아토를 하나 알려주지. 옛날엔
개브라가 반격이 있어 반격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10명이 달려들어도 이기지 못했단다. 반격 다이스 하나면은 그 사소 새끼들은 10명이 달려들어도 못 이겼어.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다 꾸라 맞고 다 뒤지고 그랬지. 그리고 그 너희 그거 아느냐? 그 옛날에 헤세드 완계층에 대해서 아니? 헤세드 완계층에서 대해서 아는 사람 있니? 아이 그만해 아직 더 있단다 자리 앉아봐 그 이번에 들려줄 거는 시오페와 밸런스에 대한 얘기야. 시오페가 나오고 밸런스가 아주 씹창이 났어요. 그 너희들도 아느냐 그거 시오페 나오고 사람들이 시체청소 떡상이라 그러고 시체청소 막아버리고 그 발걸음 코트라 그러니까 발걸음을 막아버리고 그냥 그때 시오페 하나 살리겠다고 전부 다 틀어막았지 밸런스를. 그러다가 이제 지들도 이제 안 되겠는지 그 발렌티나랑 템마는 체력을 75%로 올렸어. 이게 그 도라이 같은 게 그럼 발렌티나랑 템마는 그 C카드도 제대로 못 써서 지금 완전 병신이 됐지. 그래서 지금 시오페 남은 건 유진밖에 없단다. 그냥 나머진 병신이야. 시체 청소도 3단 너프를 먹었지. 원래 코스트가 2코스트였나 했는데 6코스트로 바뀌고 20%였나 5%를 바꾸고 그리고 최대값도 생겼어. 이제 옛날에는 그랬지. 그 시체 청소란 걸 모두가 사용했는데 안 끼면 바보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만드니까 그냥 아무도 안 쓰는 게 돼버렸어. 아 그리고 그 다시 와봐 자리 앉아봐. 옛날에 디틀린 얀 난이도가 어땠는지 아니? 옛날에 디틀린 얀 난이도가 아주 칠할이었단다. 그래서 너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신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버프를 먹인 적이 있단다. 옛날에 그랬지. 그리고 너희들 그거 아느냐? 옛날엔 살바도르가 통곡의 벽이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그거 아니? 옛날엔 살바도르가 통곡의 벽이었어. 그 녀석이 쓰는 놀검이 아니고 그 2코스트짜리 그 화상 3번 넣는 그 2828 카드가 있는데 그 개 존나 셌어 그때. 옛날엔 그랬지. 왜냐? 그때는 패시브 그 달아주는 기능도 없었단다. 패시브 달아주는 기능도 없었단다. 그 지금 놀빛검이라고 하면 새벽 사무소의 그 밸류가 몇이냐? 밸류가 161527이지. 그때는 내 기억상으로 28288이었단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쯤 됐어. 2828 그 수준이었어. 그 우리 한번 보자고. 어디더라? 새벽 사무소. 그치. 자, 오늘 새벽 사무소가 어떤 야, 관통강화 타격강화 보이느냐? 아하. 자, 2727이로 보이느냐? 저런 카드였단다. 옛날엔 아주 이 새끼들이 진짜 미친놈들이었어요. 진짜 이랬던 적이 있지. 세상 존나 강했어요. 그리고 이거였나? 아니고 내가 그거 하나를 보여주고 싶단 말이지. 올가 책장 말인데 올가를 몇 번 잡았지. 그치 올가를 잡을 때 어디 올가부터가 그게 나왔을 거야. 봐봐
기다려봐. 올가 책 좀 보여줘봐. 과감한 판단을 보여줘. 야 진짜, 야 이 UI 진짜 겁나 정겹다 진짜. 저거 보이느냐? 이거 보이느냐? 이게 그 앵간한 들닥들도 놓치던 거야. 잠깐만, 이거 보이느냐? 화면에 최소 4라는 거 보이느냐? 이게 뭘 뜻하냐면은 옛날에 얘네들이 이걸 팔각 다이스로 구현해놓고 1, 2, 3은 안 나오게 최소 4를 했단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해서 주사위를 지워버리고 범위로 바꿨지. 옛날대로 가서도 아마 최소값은 있었을 거야. 에 보이지? 이건 아직 못 지웠어. 미처 지우지 못했단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마뱀의 퇴화 흔적 기관인 거지. 이때는 이랬지. 이땐 이랬단다. 림기아 도우! 림서운 이야기! 아직 안 잡아라! 아직 얘기할 게 많아요. 그 옛날 출혈은 14기였던 거 기억하니? 그 옛날 출혈은 말이다, 그 수치값이 안 사라졌단다! 그러니까 그 수치 10을 발라놓으면은 상대가 10 하다가 뒤졌어요! 그러고 화상은 더욱더 쓰레기였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상은 왜 이렇게 이엠병이냐라고 말했지. 그치? 화상은 병신이었다가 버프를 좀 먹고 치료는 어플을 먹고 그렇게 되었단다. 그래서 크로머가 나온 이유가 그거단다. 크로머도 출혈을 이악물고 부정하자니 푸무는 아마 내가 봤을 때 출혈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라서운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 너희들 극한의 피로 여섯 계단 유진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 체력 1 유진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 그 나의 칼 두 번 때리면 출혈 35 붙는 사유의 책장도 있었단다 그 시절. 그 시절 정말 재밌었지. 진짜 걔 너무하게 나오네 진짜. 이게 아니지. 패시브를 때다가 붙여서 극한의 피로 6개를 붙이는 미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양긴 하는 사유도 있었어. 양긴 사유가 날칼 두 번이면은 그 양긴 사유 3명이서 날칼 두 번이면은 상대 출혈이 150이 붙었단다. 그땐 아주 게임이 미쳐 돌아갔지. 그치? 그리고 너희들 그거 아느냐? 아직 얘기 안 끝났다. 너희들 총리의 완기가 옛날에는 롤랑 접대로 끝이었던 거 알고 있느냐? 예, 그 옛날엔 말이다, 총류 완기란 거 없었단다. 아직 안 끝났다 얘야. 아직 안 끝났다 얘야. 그치, 로얄 가연기 제한도 없었고 옛날에는 그 찬양한 단 접대할 때 층 10개를 전부 짜야 됐단다. 지금처럼 내 층 나누고 그런 거 없었어. 10층 동시 접대였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때는 층 50개 층 전부를 다 짜야 됐어 그때는.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뒤틀리다 못해 이런 짓을 했지. 사람들이 하도 이제 뒤틀이다 보니까 이제 도별 불순물 몸통도 안 쓰고 귀속 제한으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해서 이런 일도 있었지. 뭐 왜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아직 얘기 안 끝났단다. 안 잡아먹어라. 아, 얘 존나 웃기네 진짜. 그거 아느냐? 너희들 그거 아느냐?
사실 옛날에는 라오르는 후속작 파는 그냥 떡밥 게임이었단다. 라오르 하나로서 이 게임을 달성하지 못했지 스토리로. 그 엔딩을 다 봤더니 짜자잔 본운이 나와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지랄하고 끝난 병신 같은 스토리가 있었단다. 내 거 있지 않나? 이 어르신 또 이러시네. 밥 넣어서 줄이게 아세요. 여러분들, 예, 옛날에 컷됐던 씬을 보고 싶다면 랑화 유튜브를 보시죠. 심지어 뒤틀림을 통해 있단다. 아직 있단다? 어. 이나만 이원 감사합니다. 밥 넣어드릴게 아서. 아니야 거기 야 그 밥 가져온 친구 너도 앉아. 너도 앉아라. 아 그래 야 첫날 샤오가 존나 웃겼단다. 그 주사위 무력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원래 한턴 싸우고 한턴 주사위 무력화 한턴 아 그 위력 무력화 한턴 싸우고 한턴 위력 무력화해야 되는데 너 위력 무력화 나 위력 무력화 이래서 네가 조업하고 내가 조업하고 개싸움이었어 첫날. 아 진짜 첫날 존나 웃겼는데 진짜. 아 이게 위력 무력화가 그 뭐지 샤오가 그 뭐지 그 턴 하나 건너올 때마다 위력 무력화 하잖아요. 그 힘 같은 거 무시하는 거.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 첫 번째 턴은 너네 무력화, 두 번째 턴은 우리 무력화 이지라를 번갈아 해가지고 첫 번째 턴에는 막 샤오가 우리 존나 패고 두 번째 턴에는 우리가 샤오 존나 패고 이랬어 옛날에. 진짜 그때 진짜. 아 근데 그거 있지 않느냐? 샤오 전 그거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아 근데 진짜 존나 웃기네 진짜. 아직 안 끝났다 나 자리 안 걸어. 할아버지 이 얘기 끝이 나나요? 모르겠단다. 아 그래 너희 그거 아느냐? 첫 번째 리우 옆에 두 번째 나왔을 때 한 층으로 3접대 15명 리우 새끼들 잡았어야 됐던 거 기억나니 혹시? 너네 그거 기억나느냐? 리우 옆에 두 번째 에피소드 처음 나왔을 때 그 3웨이브였어. 아마 그때 한 층 접대였을 거야. 진짜 아주 다사다난했지. 아직 안 끝났다 나 자리 안 거라. 너네 게임이 버그 걸려서 그 롤랑 접대 때 한무 왈츠 추는 거 아느냐? 옛날에 그랬지. 그 왈츠는 특정 기믹 때 썼어야 되는데 왈츠를 상대가 8개씩 썼단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롤랑 접대 때 아주 난이도가 야랄이었지. 아 그랬던 적이 기억난다. 아 그랬지 그땐 그랬지. 아직 안 끝났다 나 자리 앉거라. 그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어. 진짜 나 연애놓고 보니까 병신이다 진짜. 와 나 연애놓고 보니까 진짜 이게 게임이야.